2017년 5월 28일 청년 은하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을 일주일 동안 어둠이 틈타지 않게 생명사교로 감싸주셔서 아무 탈 없이 아버지의 전으로 모여 말씀 받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대통령을 허락하여 주심에 이 대통령이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고 바라보며 오로지 아버지의 참뜻으로만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만세전부터 택한 영혼인 우리 청년들, 우리 각자에게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삶 속에 구속사의 말씀의 은혜를 채워주심에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구속사의 말씀으로 각자의 영혼에 은총을 입어 내 마음 다해 아버지를 찬양하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을 지키고 나가서 모든 악한 세력에게 대적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불타올라 각자의 심령뿐만이 아닌 여기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다시 한 번 더 부흥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찬양을 시작하는 시간이옵나이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였사오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의 소리를 통해 내 모든 문제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네 죄와 사망.
같이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다윗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 죄에 대하여 심장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의 회개를 하였습니다. 각자 자신의 중심에 뜨겁게 불붙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회개가 되어버립니다. 바른 회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상한 심령을 통회하며 굳은 의지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아직도 진정으로 자신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회개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할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우리의 남은 삶이 주 예수께 속함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곳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한
시작합니다. 국회설이 국회설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국회설이 국회설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님도 하는 대로 성령님도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다시 고백합니다. 제목 나누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고 바라보며 아버지의 참뜻으로만 통치할 수 있도록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사랑하는 평강제일교회와 평강제일교회의 모든 교역자님 그리고 남겨주신 구독사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의 모든 삶 속에서 많은 일정으로 인해 지친 우리 청년들이지만 다시 한 번 더 구독사의 말씀으로 각자의 영혼의 은총을 입어 각자의 마음 다해 아버지를 찬양하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을 지키고 나가서 모든 악한 세력에게 대적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불타올라 각자의 10년뿐만이 아닌 여기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다시 한 번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간절히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순서순서를 위해 각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놓고 부흥의 세대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백성들 가득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이마기까지 밤낮을 부짖는 부흥 내 세대로 채우소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온땅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우리 이마기까지 밤낮을 부짖는 부흥에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에게 하소서 땅 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우리는 이날까지 밤낮을 부짖는 두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에게 하소서 온땅 넘는 주의 영광 보게
가족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사부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 언약의 공동체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타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화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쉬지 않고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새로 뽑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구속 경륜이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중단 없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뽑힌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속사 말씀이 국내외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열방이 춤을 추며 말씀 앞에 달려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아버지 영광이 온 세계를 덮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구속사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능력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승현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청년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일깨워 주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 온전히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산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은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말씀.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적의 시작이라. 미관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마는 물의 끄덩 같았은 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엘리야 선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for the first session. 루벤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지파. The tribe of Reuben. 야곱이라는 사람이 There was a man named Jacob 12 아들을 낳았죠. Who had 12 sons.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And Abraham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그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었죠. 이 열두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열두 지파는 구약의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 기초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열두 지파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 열두 지파의 그 출생과 이름 their names 그다음에 열두 지파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예언했느냐 이 야곱이 열두 지파에 대해서 예언한 게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그래서 열두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 그리고 훗날 모세는 열두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했는데 어떻게 축복했느냐 이것이 신명기 33장에 나오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열두 지파의 군대를 계수할 때 그 계수한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숫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이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과 열두 지파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는요 다섯 가지 관점에서 앞으로 열두 지파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두 지파는 나중에 계시록 7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또 열두 지파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단순히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이르러 종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열두 지파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이 루벤 지파의 출생과 이름의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출생과 이름의 뜻에 대해서 먼저 출생을 보면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레아의 첫째 아들이 루벤이죠. 레아의 첫째 아들이 루벤이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낳은 열두 아들의 이름을 한번 써보겠어요. 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다음에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제불론.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요셉과 베냐민. 자, 그 중에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까지는 레아라는 첫 번째 아내를 통해서 낳았어요. 나중에 이사갈과 스불론도 레아가 낳았죠. 그리고 이제 훗날 여기다가 디나라는 딸도 레아가 낳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단과 납달리는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의 여종 라헬의 여종인 빌하를 통해서 낳았어요. 이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가 낳았죠. 그러니까 이제 레아도 야 너만 몸종 있냐 나도 몸종 있다 Leah 여보 내 몸종하고 낳죠. 그래가지고 레아의 여종이 있는데 so 이 레아의 여종 이름이 실바예요.
이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이 태어난 거죠. 그리고 레아가 이삭을과 스불론 디나를 낳고 마침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부인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그러므로 이 루벤은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다.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이 내용을요 창세기 35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에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레아의 루벤의 이름의 뜻을 보면 루벤 레우벤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레우벤. 레우벤. 그래서 이것은 보라 아들이라 이런 And 뜻이에요. Look 보라 a son. 아들이라. Look a son. Look 그러니까 at my son. 레아의 입장에서는 And 자기가 so 첫째 부인인데 야곱이 자기보다 여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맨날 라헬한테만 가고 자기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루벤이라는 아들을 낳고서 야 Ruben, 이제 내가 아들 낳았다. Said, oh, 이 아들 때문에라도 내 남편이 나한테 자주 오겠지 this,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보라 아들이라 hey, 이제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아들 이름을 루벤이다 레우벤이다 이렇게 지은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9장 32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요 자 창세기 29장 32절 자, 시작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아들 이름을 루벤이라 지었어요. 옛날 성경 보면 루벤 옆에 일자라고 써져 있죠. 옛날 성경에 아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레우벤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야곱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ext, we're going to look at Jacob's prophecy. 야곱이 죽기 전에 Jacob, before he died,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he calls his sons together,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축복을 해줬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자, 이때가 언제쯤일까? 약 주전 1859년쯤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2006년에 태어났으니까 주전 그리고 147년을 살았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2006에서 147을 빼니까 1859년 이때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자식들을 불러놓고 예언을 한 거죠. 자, 그 중에서 루벤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49장 3절 4절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이 본문을 보니까 첫째로 루벤은 야곱의 장자요. 첫아들이니까 장자요. 그 다음에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기력의 시작이다. 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It means he's the foundation of a foundation. 창세기 49장 3절 보세요. Look at Genesis 49, 자, 창세기 49장 3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창세기 49장 3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여기서 위강이 초등하다 그것은 아주 위엄이 대단하다 위엄이 높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권능이 탁월해요. And so he's also preeminent power, 그 집안의 힘의 근원으로 불려졌어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보면 무조건 장자에게는 두 배의 축복을 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 루벤은 두 배의 축복을 받는 대단한 자리에 태어난 거죠. 권능이 탁월하도다.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창세기 49장 3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권능이 탁월하다. 대단한 축복이죠. 자, 이렇게 축복을 받았지만은 두 번째로 루벤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범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그것은 서모 빌하와 간음을 했어요. 서모 빌하와 간음을 했다.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계모 빌하와 간음을 한 거예요. 서모죠, 서모. 이 내용이 창세기 3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49장에서는 해석하기를 아비의 침상에 올라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He defiled his father's bed. 그 결과 And the result 이 of this 루벤은 is that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된다. He loses his birthright. 자, 창세기 49장 4절 말씀 보세요. 4절. Look at verse 4 of Genesis 49. 물에 끓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장자가 안 된다는 거죠? You cannot be the firstborn.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역대상 5장 1절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역대상 5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역대상 5장 1절 2절입니다. 자, 역대상 5장 1절 2절. 자,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루벤은 장자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요 그 집안의 기력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서모 빌하와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장자권을 루벤에게서 뺏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저 요셉 자손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야, 나는 머리가 좋아 나는 잘생겼어 나는 똑똑해 나는 집안이 좋아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자부하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한 사람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장자로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늘 거룩하고 순결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 이것은
창피한 일이지만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25년 만에 한국에 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 4명을 만났다는 거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식사하는데 그 친구 4명이 우연히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한 사람은 장로고 또 두 사람은 elder, 교회 집사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그냥 뭐 평신도예요. 그런데 그 네 명 중에 세 명이 자기 부인 말고 다른 여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They said that other than their wives, they had another woman. And 아니, the pastor was shocked and said, is, 한국이 is 이렇게 Korea 많이 타락했냐고. Did Korea change so 지금 much? 이 타락은 교회 바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서서히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사람, 거룩하고 성결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권능에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앞으로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야 돼요.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죄지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루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루벤이 범죄한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범죄한 원인. 그 원인을 성경은 물에 끓는 같다 쓴 적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 49장 4절에 물에 끓는 같다 쓴 적, 물에 끓는 같았다. 여러분, 물이 끓을 때 가만히 있나요? 부글부글 막 끓으면서 주전자 뚜껑이 냄비 뚜껑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파하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파하즈. 파하즈. 그래서 이 파하즈는 이런 뜻이 있어요. 방종, 방종됨, 방종됨. 통제 하기 어려운 이런 뜻이죠. 영어로 means, 말하면 uncontrolled.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So 자기가 자기의 감정을 it. 자기의 욕망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 욕망을 it, 억제하지 못했다. 응? 조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so 나의 us, 욕망, my, 나의 욕심 이것을 greed,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조절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조절하느냐?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뭐 어떠냐? 다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다 죄짓는데 괜찮아? 이런 잘못된 생각을 자꾸만 주입받다 보면은요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영화라든지 연속극 보세요. 다 불륜을 미화시키고 있어요. 불륜인데 너무 아름다운 사랑. 응? 그래가지고 그냥 어머 너무너무 아름다워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들게끔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큰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세상 풍조 세상 생각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거죠.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감정, 욕망을 잘 조절함으로 여러분들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세 번째로 모세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큰 세 번째로 모세의 축복. The blessing of Moses. 모세는 르우벤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했느냐? 신명기 33장 6절에 있죠. 자, 이 축복을 하기 전에 신명기 27장에서 르우벤에 대해서 모세가 먼저 이야기를 해요. 자, 모세가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열두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축복 받을 지파는 그리심산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모세가 미리 명령을 했어요. 우리는 그 명령을 신명기 27장 12절 1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그리심산에 서는 지파들 이름이 나와요. 자,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유다, 또 이사갈 지파, 이사칼, 요셉 지파, 요셉, 베냐민 지파는 벤자민 그리심산 앞에 세우라고 명령해요. Gerizim, 그다음 이제 에발산 앞에 세우는 지파가 르벤 지파, 스불론 지파, 제불론. 그다음에 단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가스 지파, 아셀 지파. 이렇게 세우라고 명령하죠. And this is the command that was given. 자, 보면은요. Now when you look at this, 시므온, 레위, 유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죠. 그다음에 이사갈도 역시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다음에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아들이죠. Rachel gave birth to Joseph and Benjamin. 레아가 낳은 아들들 가운데 이 르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스불론 이 두 사람은 그리심산에 쓰지 못하고 에발산에 섰어요. 그것은 이 르벤 지파가 야곱에게 대해서 예언받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르벤 지파가 범죄했을 때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 그랬죠?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것은 아비의 권위에 도전했다. 이 권위에 도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르벤은 간음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아비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미리 명령할 때 에발산,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서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실제 모세 축복의 내용은 뭐였느냐? 모세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 자, 르벤은 그 인원수가 줄어들지 않게 되기를 모세가 강구를 해요. 자, 우리 신명기 33장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신명기 33장 6절입니다. Deuteronomy chapter 33 verse 6. 자, 여러분 그 신명기 33장 6절
찾아놓으시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신명기 27장을 읽어봐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신명기 27장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자, 11절부터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이때 선포한 내용 중에 20절에 보면은 계모와 관계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포해요. 신명기 27장 20절 말씀하세요. 계모와 부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런데 실제로 이 죄를 지은 자가 루벤 집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루벤을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축복 반열에 세우지 않고 저주 반열에 세운 것은 이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6절 Deuteronomy 33 verse 6. 시작.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자,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표준 세번역 신명기 33장 6절. 루벤은 비록 그 수가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루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래도 이 루벤 지파 그래도 장자인데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가 있을 때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직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시므온 지파는 아예 축복에서 빠져버려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루벤 지파가 점점 숫자가 줄어드니까 모세가 더 이상 줄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루벤 지파가 절대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기도할 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중에 이 모세에게 대적해서 고라의 땅이 From Korah, 모세한테 대적했잖아요. 야 모세야, 너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러면서 고라 일당이 대적을 했어요. 이때 고라 일당에 합세한 사람들이 있어요.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은요, 민수기 16장 1절에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나와요. 이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의 반역에 앞장섰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지파가 어느 지파냐? 바로 루벤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도전했기 때문에 점점 이 루벤 지파의 숫자가 감소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니 내가 모세 같으면 Moses, 저 루벤 지파는 완전히 망하게 해달라고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에게 대적한 지파지지만 하나님 그래도 절대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넓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리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사람 깨끗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응? 그래도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God, do not let 그래도 them be 같은 에? 에? 우리 12지파 안에 있는데 There's, 망하면 됩니까 12,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에 호소하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신명기 11장 6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신명기 11장 6절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이 루벤 지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의 축복을 살펴봤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이제 군대를 계수할 때 어떻게 숫자가 변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군대 계수한 것을 알고 있죠. 주전 1445년 2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야 이제 시내 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20세 이상 군대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민수기 1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제1차 군대 계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전 1407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직전에 민수기 26장에서 제2차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군대 계수를 이게 제 1차고 이게 제 2차 인구 조사예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1차 때 루벤의 지파의 인구가 얼마였느냐? 46,500명이었어요. 46,500명. 그런데 2차 때는 43,730명이죠. 43,730명.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2,770명이 줄어드는 거죠. 2,770명이 자 46,500명이라는 것은 민수기 1장 21절에 나와요. 찾아보세요. 자 민수기 1장 21절. 자 민수기 1장 21절. 루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6,500명이었더라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 7절 보세요. 민수기 26장 7절 이는 루벤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결과적으로 2,770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소한 이유는 바로 원래 루벤 지파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죠.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아까 다단과 아비람처럼 모세에게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구가 감소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긍휼을 호소하면서 애원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점점 잘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 집안이 점점 망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망하기를 원한다면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하고 죄 지으면 돼요. 또 우리 집안이 망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고 늘 거룩하고 순결되게 살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루벤 지파를 나타내는 보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결론적으로 이 루벤 지파를 나타내는 이 보석은 열두 가지 보석 중에서 어느 보석에 해당될까? 자, 우리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배경 지식들을 알아야 돼요.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열두 지파를 세 지파씩 나눠 가지고 동서남북에 빛을 냈어요. 동서남북에. 그래서 이렇게 성막이 있다면은요, 성막이 있다면 이 동쪽에 세 지파를 배치했어요. 세 지파. 그다음에 서쪽에도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그다음에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열두 지파를 배치를 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동쪽에 배치된 지파가 유다 지파, 그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지파죠.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래서 요 유다 지파가 이 동쪽에 배치된 지파 중에서 지도자가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 남쪽에 남쪽에 배치된 지파는 루벤 지파예요. 루벤. 그다음에 시므온 지파, 갓 지파죠. 갓 지파. 그래서 요 세 지파 중에서 루벤 지파가 지도자가 됐어요. 지도자. 자, 그다음에 이쪽에 서쪽에 배치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이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지도자로 뽑혔죠. 그리고 이쪽 북쪽에 배치된 지파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예요. 납달리 지파, 단, 아셀, 납달리. 그 중에서 단 지파가 지도자 지파가 됐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민수기 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민수기 2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민수기 2장 3절부터 보겠어요. 자, 민수기 2장 3절부터 보세요. 자, 민수기 2장 3절. 동방 해 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비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민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민수기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사갈 지파는 5절, 여기는 3절, 여기는 5절,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민수기 2장 10절을 보세요. 10절. 자, 10절 그 밑에 있죠. Right, 남편에는 루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요.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이쪽 남쪽에 루벤 지파가 있어요. 민수기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므온은 12절, 갓 지파는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
서쪽에 side,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는 민수기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문하세는 20절, 베냐민 22절. 그 다음에 단 지파에 대해서는 Dan, 민수기 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고 아셀은 27절, 납달리는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것이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순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대제사장의 흉패에 열두 보석이 기록돼 있어요. 이렇게 흉패가 있으면 이렇게 세 가지 보석씩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네 줄로. In four rows. 그래서 올른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잊어버렸던 만남 보면은 제일 뒤에 열두 지파를 이렇게 올른 목사님이 한 표로 알기 쉽게 정리를 쫙 해놨어요. 이렇게 세 개의 보석이 네 줄로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1절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자, 28장 17절 그것의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이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석, so you have ruby, 황옥, topaz, 녹주옥이요. And emerald. 그다음에 두 번째 줄은 and the second row, 석류석, a turquoise, 남보석, a sapphire, 홍마노죠. And a diamond.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and the third row, 호박, a jacket, 백마노, and a gate, 자수정이요. And an amethyst.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은 and the fourth row, 녹보석, a barrel, 그 다음에 홍마노, an onyx. 이게 호마노죠. 호마노, 그 다음에 벽옥이요. And jasper.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Right. 자, 이게 여기 이 배치와 똑같은 거예요. This batch is the same way. So 지금 이게 이제 동쪽을 동쪽 지파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동쪽 지파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죠. 순서가 in this order.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보석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다를 상징하는 보석이 홍보석이 되는 거예요. 유다 그 다음에 ruby. 이쪽은 here, 남쪽을 가리켜요. 그래서 남쪽은 루벤 지파부터 시작되잖아요. 루벤, 루벤, 시므온, 시므온, 갓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루벤을 상징하는 보석은 성류석이죠. 그 다음에 서쪽 and the 그리고 west side, 북쪽 이런 순서로 진행이 돼요. This is how it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so today, 이 루벤 지파에 해당되는 보석은 홍류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루벤 지파는 홍류석이다. 이 홍류석을 옛날에는 에메랄드라고도 불렀는데 이 그 당시에 홍류석은요 색이 바다 초록색이에요. 바다 초록색. So it is, 그래서 여러분이 원로 목사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예복 so 모습 the, 그리고 중앙에 판결 흉패에다가 열두 보석을 그려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성류석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겉에가 order, 이렇게 바다 색깔 파란색에다가 가운데 약간 녹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 초록색. So 바다 초록색이에요. 근데 이 보석을 그 당시 사람들은 다른 보석에 비해서 좀 꺼려했어요. And so this was, at 왜? That time, 이 보석이 바다 초록색이니까 이 보석은 this, jewel, 정함이 없는 요동치는 삶을
나타냈어요. The spoke of 정함이 없는 life, 노동치는 삶. That 바닷물결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밀려오고 사라졌다가 또 밀려오고 바닷물결 요동을 치잖아요. And the water, 그러니까 그 바닷물결 so 요동치는 삶을 나타내는 보석이 섬유석이에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섬유석 선물 주면 다 싫어했어. So, people in the past hated receiving 왜? 요동치는 삶을 살기 싫다는 거죠. 여자들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지 요동치는 삶을 살기는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요동치는 삶은 루벤의 삶을 나타내는 보석과 너무 일치하는 거야. 왜? 루벤이 창세기 49장 4절에 물에 끓는 같았은 적 물이 막 끓듯이 요동치는 삶을 살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루벤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청유석이라는 보석을 쓰게끔 하신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청유석 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늘 변함이 없는 견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삶이 요동치는 삶이냐? 첫 번째로 의심이 많은 삶이에요. 의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요동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어떤 사람 보면은 뭐든지 의심해. 너무 의심을 많이 해. 응? 결혼해 놓고도 after being married, 자기 부인한테 수시로 전화를 해. 직장 가서도 참으로 할 일 없는 남자들이야. These are men that have nothing else. 아니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지 왜 중간 중간에 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어디니? 집이니 밖이니? 밖에 나갔다 그러면 너 누구 어떤 남자 만나고 있지? 이러고 있고 맨날 의심해. 그러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의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믿어버리세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도 지금은 속삭여도 저 새끼 앞으로 잘 된다 믿어버려. 그러면 결국은 내 믿음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와 붙잡고 전화해서 너 어디 있니 쟤니 공부해 안 하니 그렇게 계속 체크하면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나중에는 뛰쳐나간 데니 They'll just run away.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Let's read James chapter 1 verse 6 and 야고보서 1장 6절 7절. James chapter 1 verse 6 and 7.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All together.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도 so for us as well.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한테 복을 주신다. That God loves me, that God is protecting me. 믿어야 돼. We have to believe in that.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의심하면서 이런 사람은 주께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의심 있으면 다 버리세요. So, if you have any doubts, 믿어버려. Throw it all away, abandon it. Then you become more comfortable. 두 번째, Secondly, 요동치는 삶은 뭐냐? 이것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야. This is someone that has a double heart. 두 마음을 품는 사람. Someone that has a double heart. 그러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Should I do this or should I do that? 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맨날 바뀌어 요동치는 삶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like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믿으려면 아싸라게 믿어버리고 믿지 않으려면 두들겨 맞고 돌아와야 돼. 응?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아싸라게 that, 믿어버리는 게 최고예요. 자 야고보서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1, 자, 그 밑에 있죠?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이 딱 확정돼가지고
끊임없이 그 길로 가야죠. 맨 이랬다 저랬다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얻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 예배 갈까 말까 맨날 고민해. 뭘 고민해요? 당연히 와야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렇게 요동하는 사람은 무슨 보석이다? 속류석. 야, 너 속류석이구나. 이제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응?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고 너 뭐구나? 속류석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속류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응? 고라의 Cain,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발람은 Balaam, 돈 준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하잖아요. 물욕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물욕, 돈에 대한 욕심이. 고라는 지가 지도자가 되려고 그랬잖아요. 명예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The greed of being, famous. 또 가인은 Cain,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Cain was,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런 사람은 바닷물결처럼 요동치는 like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유다서 1장 11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가 유다서죠. Right 자, 유다서 1장 11절 13절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13절 시작.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루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루벤은 물에 끓는 같아가지고 늘 마음이 요동쳐. 그래서 결국 육신의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루벤 집안은 점점점점 숫자가 작아진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심하는 두 마음 품고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속류석 같은 삶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아유 너 속류석 같구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속류석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 갖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루벤은 권능이 탁월한 장자였으나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물에 끓는같이 살다가 결국은 장자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 육신의 정욕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은 물에 끓는 같은 마음이 아니라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속류석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다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또한 직장과 학교 문제로 눈물 짓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치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음을 입을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흔들리지 않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견고하며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내가 주차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지난주에 그리다봄 청년연합 전도 축제가 있었는데요. 혜선 그루터기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네, 저는 푸짐한 선물, 밥차, 에릭 전도사님의 소울송, 그리고 야외 테라스까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젊음이 뿜뿜 하는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기억해야 할 부분이 새 회원인데요. 새 회원이 무려 50명이나 왔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이 5월 전도 축제뿐만 아니라 계속 교회에 나오실 수 있게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평강제일교회에 찾아오신 새 회원분을 소개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총 두 분의 새 회원께서 오셨습니다. 97돌의 박명진 헵시바가 인도하신 93돌의 강태희 새 회원, 92돌의 김다인 헵시바가 인도하신 98돌의 송주호 새 회원, 호명되신 분과 인도자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청년분들과 성도님들은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연합에 오신 강태희, 송주호 새 회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오셔서 목사님께서 재밌게 풀어주시는 구속사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정회원이 되시는 5주차 새 회원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회원이 되신 88돌의 서충원 새 회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성도님들의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회원 증서, 성명 서충원. 위 사람은 정회원이 되었으므로 예수여증을 수여함. 2017년 5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강제일교회 청년이부 그루터기 선교회 목사 김영수. 네, 서충원 그루터기 많이 떨리시는 것 같은데 정회원이 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매주 교회 잘 나오실 거죠? 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앞에 계신 서충원 정회원을 네,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기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성도님들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충원 그루터기는 성시진 조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장님께서는 사랑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승환엡시바, 네. 8주간의 대복 특강이 마무리되었는데 8주 동안 대복 많이 받으셨나요? 네, 그럼요. 청년과 형통, 거룩, 고난, 인격, 결혼, 효도, 성교,
마지막 행복까지 신앙생활에서 궁금했던 것들을 성경적으로 청년의 수준에 맞게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대목 저희가 어디서 받겠습니까? 평강청년이라 정말 행복하네요. 그죠? 맞습니다. 받은 말씀을 씻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신앙생활에서 직접 적용해서 계속된 대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대복 순간과 전도 축제 때 가득 찼던 이 자리들이 앞으로도 매주 매주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말씀을 사랑하고 새해원을 사랑하는 새해원 환영의 시간이었습니다. 전도합시다. 2017년 5월 28일 청년연합 예배 광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헵시바 13또래 또래 헌신 예배 광고입니다. 2017년 6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여호수아 성전에서 헵시바 13또래 또래 헌신 예배가 진행됩니다. 13또래가 준비하는 예배인 만큼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헵시바 새벽 예배 광고입니다. 나라의 평안과 헵시바의 애국 애족의 정신을 위한 새벽 예배가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6시 30분 제1교육관 3층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소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더욱 뜨겁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헵시바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금요일 저녁 식사 안내 광고입니다. 주일 저녁 식사는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청년분들은 부담 없이 저녁 식사 모임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저녁 식사는 10대, 11대, 12대 교구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청년 기관은 각 기관별로 특권을 받아 가셔서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루터기는 회식 데이로 진행되며 헵시바는 말을 다해서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식권 없이 드시고 일반 성도님들은 식권을 구매하셔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입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변함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 드리는 일에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